안녕하세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지우다 보니 또 이렇게 촬영 도중에 화면이 나가버렸어요. 나 이럴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켜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리 아이들, 예쁜 아이들. 이틀 전에 정형과수 물에다가 영양제를 좀 타가지고 조명과수를 시켰더니 우리 아흑모가 이렇게 인기가 반짝반짝 나고 예뻐졌어요.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 나죠? 너무 예쁩니다. 우리 로제트가 너무 예뻐요. 이제 아흑모도 여름이 휴면기라서 입자도 떨어지고 힘들어하죠, 여름에는. 그래서 방그늘에다가 이 아이를 놓고 잘 관리를 하면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보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물 관리를 좀잘 해주고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쪼닥 한 번씩 목마른 거 갈증만 풀어주는 식으로 주면 괜찮더라고요. 네. 이 아이도 얼굴이 많이 줄었죠? 올팩 컸었는데 얼굴이 많이 줄었답니다. 요즘에 오므라들고 있어요. 그리고 밥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잘 다져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배화금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다져지고 있답니다. 우리 루페스트리아가 이렇게 멋지죠? 요즘에 자주 보여드리죠? 너무 공작새처럼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로제트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아기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더 번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걸 똑똑 잘라가지고 적심하는데 저는 안 해요. 너무 예쁜데 이거를 건들만디겠죠? 공작새 같아요. 공작새. 멋집니다. 멋지죠? 이 아이가 2년 전에 제가 1,000원 주고 사온 건데 이렇게 이쁘게 멋지게 이렇게 다져졌어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더니 시원한 바람을 머금고 밖에는 새들이 지지지지하고 지지지지하고 울어대죠. 여보세요. 띠피가 이렇게 예쁘게 탑을 싸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도 예쁘게 보랏빛이 좀 가셨어요. 보라색이었는데 요즘 색감이 많이 벗겨졌어요. 비가 오고 아무래도 약간 방그늘지고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도 요즘 며칠 비가 오는 바람에 방그늘져 가지고 많이 초록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너무 많이 컸죠. 영잎 BY 교배종인데 이렇게 예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여기서 같이 나눠서 해놨어요. 너무 커지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뜨려 놨답니다. 이 방울복랑금이 입자가 4개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쪼글쪼글해갖고. 근데 이 아이가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물을 안 줬더니만은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관수를 했답니다, 그저께. 근데 얘는 이미 질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건더기가 똑 떨어져 버리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을 열심히 줘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원종 방울복랑금도 이렇게 얘는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쪼글거려서 지금 물을 조명과수 시켰거든요. 괜찮겠죠? 겁이 나네요. 제가 방울복랑금은
처음 키우는 거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똑똑 떨어져 나가니까 막 떨리네요. 죽을까봐. 이 아이 좀 보세요. 제가 이 아이를 퍼플 딜라이트잖아요. 옆에 아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컸죠. 근데 너무 웃자라가지고 제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이파리를 떼었죠. 왜냐고요? 적심하려고요. 너무 웃자라서 보기 싫어가지고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를 똑 잘라내면 여기서 로제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여기서 잘라주면 여기서 로제트가 나온답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답니다. 이 아이는 말려가지고 다시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약좀 치고 균이 안 들어가게 마데카솔을 가루분을 발라 놓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이 아이를 생장점 가운데를 이렇게 파주잖아요. 이 여기를 파주면 여기 옆으로 많이 이런 데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여기에는 동글동글하게 안 나고요. 옆으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생장점을 따줄 겁니다. 쪽집게가 어디 갔지? 저쪽 방에 있나 보다. 그냥 제가 손톱으로 따겠습니다. 생장점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팠죠? 이게 생장점입니다. 이렇게 파주면은 이 아이들이 옆으로 싹이 막 번지고 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새로운 아이로 한번 탄생을 시켜볼까 합니다. 얼굴은 너무 예쁜데 너무 길어서 어차피 옆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 여기서도 로제트가 탄생이 되고 얼굴이 탄생되고 옆으로 또 이렇게 탄생이 된다면 수북하고 풍성한 예쁜 수영이 잡힐 듯해서 제가 한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같이 키워봐요. 이 아이는 말려가지고 또 꽂아놓으면 뿌리가 내린답니다. 너무 예쁘죠, 얘도. 그래서 얘는 말리겠어요. 말릴 때, 컵안 쓰는 거. 통풍 잘 되는 이런 컵 있잖아요. 이런 컵이 아니고 조그만 화분이지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공기가 통해서 잘 말르겠죠. 이렇게 종이컵에다 해놔도 되지만 컵에도 이런 저기 화분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번식을 기대하고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도 제가 며칠 전에 웃자라가지고 얘도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잘랐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막 치마도 있고 이렇게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퍼플 딜라이트인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서 로제트가 나올 거고 옆에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이 아이 얼굴이 어디로 갔냐고요? 여기로 갔잖아요. 짜잔. 여기다 꼽아놨답니다. 예쁘죠? 얘도 얼굴이 크고 예쁜데 너무 길어서 웃자라가지고 제가 또 하나의 아이를 두 개를 만들었네요, 지금. 여기 두개 잘라놨네요. 지금 또 자른 거고 세개 잘라놨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퍼플 딜라이트 이파리를 다 이렇게 걸러낸, 얘네들 자르면서 걷어낸 거 이렇게 또 이꼬지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메치스도 이꼬지가 참잘 되거든요. 요 아메치스. 퍼플 딜라이트도 너무 잘 돼요.
이거 많이 해가지고 나눴어요. 나눠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예쁘잖아요. 얼굴도 크고 예쁘고. 이 아이는 많이 말랐네요. 그 아이도 하도 꽃자라가지고 제가 땡강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눈 맞춤하고. 날씨는 오늘은 어제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뿌얘가지고 밖에 안 나갔는데 오늘 좀 많이 좋아져. 저번에 어제 저 산이 안 보였는데 오늘 조금 흐리흐리하게 보이긴 하네요. 아,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죠? 좋지가 않네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뿌옵니다. 햇빛만 좋다고 해서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있으면 심란하죠. 이렇게 아가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우리 연봉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요. 다져졌어요. 예쁘죠? 그리고 저쪽에 파랑새도 예쁘게 너무 잘 자라고 있죠? 너한테 잡혀야 돼. 너 들어갔어? 하루나 같은데. 이렇게 도태랑도 이렇게 합식을 해놨더니 너무 예쁘게 잘 샴푸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 나한테 잡혔어. 잡혔다. 잡았다. 이거 보세요. 잡았습니다. 날라다니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잡았습니다. 미안.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샴페인이 아주 예쁘게 다져지고 있고, 우리 춥수철아 좀 보세요. 너무 멋지죠?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우리 라울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중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다져질 때까지는 좀 그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영상을 찍으니까 기분이 산뜻하고 좋습니다. 데뷔도 이렇게 적시만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비춰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차들도 원활하게 잘 샥샥샥샥 빠지고 있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봬요.